국정감사에 관해서 주요 쟁점 및 답변 기조 이런 형태로 모든 부처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에 내려보낸 건지 보고한 건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 서류 문건을 이렇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하신 게 아닌가. 김영진 의원입니다. 요게 지금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 쟁점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민 해서 국정감사에 관해서 주요 쟁점 및 답변 기조 이런 형태로 모든 부처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에 내려보낸 건지 보고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 국정감사는 자율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국정에 관해서 의원들과 정부 부처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일련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의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언론 보도 지침이나 아니면 무슨 지침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자율적인 이 논의와 질의 답변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실제로 우리 국정이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국회 내 정무위 과방위 여러 얘기 있었는데 우리 보니까 환경부와 우리 고용노동부도 노조법 개정안 나머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제도 개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위기 우려, 이렇게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제정해주면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장관도 그렇고 부처에 있는 실국장님들도 이거 딱그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부처에서 그거를 다 모아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죠.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내주는 거는 국정감사를 사실은 과거로 1988년 이전으로 돌리는 전무후무한 행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장관께서 위원장님도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리해 민. 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이와 관련한 국무조정실과의 주고받은 문서, 그 다음에 답변, 여러 가지 수발신 문서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오늘 국감 전에 끝나기 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 질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저는 그 서류 문건을 이렇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뭐 저하고는 이렇게 안 맞아서 일부러 뺀 것도 아닌데 너무 확대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군대처럼 위에서 지침이 하달되고 지침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는 그런 당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확대된 해석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